간장에 재워둔 갈비에 숯불 향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의 돼지갈비가 완성. 캬, 그 빛깔부터 향까지 참을 수 없는 식욕을 자극하죠. 그리고 돼지갈비의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 소스. 양념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선생님 지금 또 뭐 만드신 거예요? 네, 소스 만들려고. 양념에 이어 소스도 직접 만든다는 달인. 두부가 등장해주고요. 천연 감미료의 대표 매실도 빠질 수 없답니다. 혹시 저 하나 먹어봐도 되겠어요? 매실과 으깬 두부를 함께 버무려 줍니다. 여기 진짜 술 안 들어갔죠? 예. 아 근데 약간 그 너무 숙성이 잘 돼갖고 약간 되게 시큼한 술맛? 야 근데 엄청 달아요 이게. 달콤한 맛을 보충해줄 갱엿도 녹여 앞서 버무린 두부와 매실을 넣고 끓여주는데요. 생소한 조화이지만 이 재료들로 빚은 결과가 돼지갈비를 계속 먹게 만드는 이유가 된답니다. 두부에는 약간 고소한 맛이 나고 매실에는 새콤한 맛이 나고 그래서 어울려서. 달콤한 맛을 위한 갱엿과 매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위한 두부. 느끼한 맛을 잡아줄 고추장까지 섞어주면 강한 중독을 자랑하는 특제 소스가 탄생됩니다. 많은 과정을 빠짐없이 하고 있는 달인.